예루살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한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빛을 따라 움직이는 대형 지도와 입체 스크린,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터치 스크린 등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 박물관의 이름은 시온의 친구들로, 최첨단 기술들을 사용해 알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에 도움을 준 기독교 시온 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인터랙티브 스크린들의 시선을 빼앗긴 채 전시관을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 애국가 더 호흡의 초석이 된 시를 쓴 올리펀트 부부, 히스기야 터널 등 300여 곳이 넘는 고고학적 발견으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을 입증한 에드워드 로빈슨 교수, 수용소에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라울 월렌버그와 코리 텐 붐 등 지난 근대 역사 속에서 활약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이 소개됩니다. The whole land of Canaan I will give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 and your descendants. Abraham said. 기독교 시온주의란 성경의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다시 데려오실 것을 믿고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기도와 행동으로 돕고자 하는 기독교 가치관을 말합니다. 지난 근대 역사 속에서 성경을 사모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This museum is here to show the world and to show Christians their own heroes and their history and to ask them to say Hineni and to stand with the Jewish people. Over 40,000 people have come through the museum already. 20,000 of them are Israelis, local Israelis. 지난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 등의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유대인들. 이 박물관은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바꾸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들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מקווה שיהיה בינינו גם המשך ככה קיום טוב ואוהבים ותומכים ותהיה בינינו תמשיך להיות בינינו הבנה וכל הכבוד אין מילים אין מילים ממש ככה תודה לכל הנוצרים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라는 이사야서 말씀의 성취에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기도와 행동으로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KRM 명영주입니다.